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 넉 달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늘어날 때 확진자 병상 수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말이나 휴일에 신속히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사는 84살 박모 씨는 일요일인 지난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으로 입원 중이었는데 병원 측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어보니까 좀만 기다려라. 제가 어디 가면 책임자 데려오라고. 책임자 어디냐. 책임자 씨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결국 병상 배정과 이송까지 이틀이 걸렸고 제대로 된 코로나 치료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정부는 박 씨 같은 중증 기저질환자나 산모, 영유아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신속히 병상을 배정받도록 했습니다. 주말에 신속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확진자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 내 상급 종합병원 3곳이 돌아가며 6개 병상을 이번 토요일부터 6주간 당직 체제로 운영합니다. 비수도권은 어떡하냐는 지적에 정부는 지방 환자도 수도권 병상 배정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환자분을 옮긴다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8만 803명으로 126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감염병자문위는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 낮고 치명률도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확진자 수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발생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에서 꾸준히 생긴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60대 이상 확진자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